똑똑 소리나는 주부들의 살림 꿀팁 대방출.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고 별난 주부들을 찾아나서는 별주부전. 어느새 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운 외투를 찾는 사람들. 옷장에 잠들어있던 외투를 꺼내보면 여기저기 묵은 때 가득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얼룩도 어떤 오염도 별주부의 손만 거치면 싹 지워집니다. 옷감은 상하지 않게 얼룩만 완벽 제거하는 별주부의 꿀팁. 깔끔해요. 이거 뭐예요, 정체가? 이 정도면 별주부 매직. SNS에서는 다양한 세탁 팁으로 도배된 지 오래. 세탁만으로 무려 1만여 명의 팔로워 보유. 걱정하지 마세요. 세탁기니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못 지우는 얼룩은 없다. 세탁을 평정한 세탁 퀸. 류승연 별주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카페. 화려한 아이들과 여유로운 티타임. 하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이 평화로움 속에서도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어째 어구. 불안하다 했더니 하얀 옷에 흰 원피스에 과일 음료를 쏟았네요. 예쁜 옷인데 우리 별주부 너무 침착한데요. 표정이 밝아요. 가지고 다니세요? 그때 의문의 뭔가를 옷에 쓱쓱 뿌려줍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집에 가서 세탁기 돌리면 돼요. 아, 그래요?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안 지워질 것 같은 얼룩이 싹 지워졌네요. 벌써. 별주부만의 비결 바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야! 무슨 일 났죠? 왜, 왜? 엄마들 곡소리 절로 나는 현장. 엄마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해맑은 아이들인데요. 아, 옷에 담겼어요. 세상에 쉽지 않은 과제를 내어주는 아이들. 사실 엄마들이 집에서 슬라임 갖고 노는 거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세탁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쉽게 제거하는 법이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황한 것도 잠시. 의문의 액체로 적시는 별주부. 잠깐 지금 뿌리고 있는 게 식초 맞나요? 식초가 슬라임을 녹여요. 그래서 스며들지 않고 다 빠져나와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슬라임의 접착 성분을 분해한다는데요. 슬라임이 굳기 전 위에 식초를 뿌려 살살 문질러주면 세상 간편하게 슬라임 제거 완료. 헹굼만 해주면 슬라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해진다고요. 감쪽 같아요. 한눈에 봐도 확연한 차이. 별주부, 이 정도면 거의 새 옷 아닌가요? 계속 놀아도 되겠어요. 세탁은 어떻게 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쾌감도 있고 상쾌한 느낌도 있고 하게 되니까 자꾸 세탁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세탁 매력에 빠져 세탁 공장을 무려 7년 동안 운영.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지만 세탁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별주부. 그 노하우를 빨리 배워보고 싶은데요. 마침 별주부에게 세탁으로 SOS를 보낸 이웃이 있습니다. 별주부를 보자마자 실시간 밝아지는 표정. 너무 반가워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제가 겨울옷을 정리를 하려다가 너무 많죠? 눈치를 보며 별주부의 손길이 필요한 옷을 한가득 들고 나오는데요. 야, 양이 많아 보입니다. 얼룩 같은 거는 세탁기에 넣어서 빠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잘 보관했다고 해도 오랜만에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묵은 때. 그쵸. 코트의 경우에는 요거 세제 두 개예요. 에탄올하고 이 세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에탄올과 중성 세제를 1:1 비율로 섞어 솔을 이용해 얼룩 있는 쪽을 살살 문질러 주는데요. 얼룩에다 바를 거예요. 지방 성분을 녹이는 에탄올과 중성 세제가 만나 쉽게 얼룩 제거가 가능하다고요. 뭐 이게 돼요? 얼룩을 말끔하게 지운 코트를 수건에 돌돌 말아 감싸는 별주부. 아니 뭐 하는 거죠? 모직 옷 같은 경우 넣으면 무조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올 세탁 모드로 돌리면 섬유가 전혀 줄지 않아요. 수건 덕분인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세탁이 끝난 모직 코트.
한눈에 봐도 깔끔하게 잘 세탁된 것 같은데요. 한 치의 묵은 때도 용납 못하는 별주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오, 대단한데요? 개운한데요? 이 패딩은 제가 작년에 빨았는데 여기 뭔가 펜 같은 것도 묻고. 빤 거 맞아? 네. 별주부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네요. 겨울에 아유. 교복처럼 입게 되는 외투 패딩. 그렇죠. 빨래를 해도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고 흔적처럼 남아있는데요. 흰 외투라서. 탄산소다를 섞을 거예요. 에탄올 중성세제에 탄산소다를 추가해줍니다. 알칼리성 성분인 탄산소다가 중성세제의 세척력을 높여 세탁에 더 효과적이라는데요. 패딩 사이사이 꼼꼼하게 닦아주던 별주부. 이번엔 또 뭘 들고 오는 거죠? 마법의 세탁물이라도 되는 걸까요? 뜨거운 물이에요. 위에 덧발라주면 아무래도 그 온도 때문에 때가 더 잘 빠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세제를 바른 후에 뜨거운 물을 한 번 더 발라줘요. 오. 구석구석 바른 세제 위로 때를 불리는 데 효과적인 뜨거운 물을 한 번 더 적셔줍니다. 이렇게까지 하니 안 깨끗해질 수가 없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별주부, 세탁하다 말고 옷을 갑자기 왜 접어서 넣는 거예요? 지치신 건가요? 이렇게 30분 동안 두시면 돼요.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그 세제가 마르는 걸 방지해서 이 안에서 때가 불어요. 그러면 세탁기에 들어간 이후에 더 깨끗하게 세탁이 될 수 있어요. 구석구석 닦고 충분히 불려 세탁한 패딩. 과연 그 모습은요? 봐봐. 와. 거뭇하던 소매부터 펜 자국까지 말끔하게 제거 완료. 깨끗해요. 오염은 사실 묻었을 때 바로 지우는 게 중요해서 저는 항상 조그만하게 오염 지우는 세제를 두 개를 만들어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카페에서 과일 스무디 얼룩을 한 번에 지운 효과 만점 휴대용 세제. 안 그래도 언제 나오나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에탄올하고 주방세제를 1:1로 섞은 건데요. 에탄퐁이라고 부르고요. 기름기 제거할 때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식초하고 주방세제를 1:1로 섞은 건데 퐁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음식물 오염, 뭐 고춧가루, 아메리카노 이런 거 지울 때 되게 탁월하게 지울 수 있어요. 아, 빨간 거.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휴대용 세제.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작년에 청바지 입으려고 샀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네. 그리고 여기 바지를 입으면 엉덩이가 반쯤 가려지는 건데 점점 올라가서 아, 줄었구나. 지금 배가 시려요. 겨울 니트인데 3cm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3cm 정도 딱 늘리면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줄어들어 입기 힘들다는 니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옷감의 수분을 유지해주는 글리세린과 섬유를 되살리고 보호하는 역할의 섬유 유연제를 각각 1:1 비율로 물에 희석해주면 끝! 한 1-2분만 담궈놔도 효과가 있어요. 니트를 늘릴 땐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반으로 접어 살살 늘려주는 것이 포인트라고요. 비틀어 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눌러서 짜줘. 망가지지 않게.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바로 치수를 재보는데요. 4cm나 늘었죠? 확실한 차이 보이시나요? 아, 신기하네요. 팔이 길어졌어. 어때? 다시 복구가 됐어요. 예쁜 핏으로 되돌아온 니트. 앞으로 못 입는 섬유 니트는 이렇게 입어야겠네요. 너 이제 배가 차갑지 않겠다. 입을 수 있겠어요. 어떤 오염을 묻혀와도 걱정은 안 돼요. 지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족들이 어떤 오염을 묻혀와도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세탁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 별주부의 다양한 세탁 꿀팁으로 묵혀뒀던 헌옷, 새 옷으로 만들어보세요.